네, 안녕하세요. 69절 영어성경 9절. 오늘은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 23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볼까요? The steadfast love of the Lord never ceases.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The steadfast love of the Lord never ceases. 자, 여기까지가 주어인데요. 자,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은, 자, steadfast 하면 변함없는, 견고한, 이런 뜻입니다. 변함없는 steadfast.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은 never, 결코 ceases, 하면 멈추다. 또는 그만두다, 이런 뜻인데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만두지 않습니다. 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 인자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자, 여기 영어 성경에서는 따로따로 구별했습니다. 인자와 긍휼을. 자, 다시 한번 보시면요. The steadfast love of the Lord never ceases. 자, the Lord를 자, 영어 성경에서는 여호와로 표현한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변함없는 사랑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보시면 His mercies never come to an end. 자, His mercies never come to an end. 자, 여기까지가 좋고요. 그의 긍휼하심은, 자, mercy, 긍휼함. 그의 긍휼하심은 결코 come to an end 하면 끝나다. 뭐 죽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긍휼하심은 또 진멸되지 아니하며 됐는데요. 이것을 한 번에 표현했어요. 영어성경 따로 구별해서 표현하고요. 다시 한번 보면요. His mercies never come to an end. 그의 긍휼하심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They are new every morning. 자, 그것들은 they are new. 그것들은 새롭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다시 한번요. They are new every morning. 그것들은 새롭습니다. Every morning. 매일 아침마다. 자, 이 they는 뭘까요? 바로 앞에 나온 변함없는 사랑과 그의 긍휼하심이겠죠? 이두 가지를 받았으니까 복수형으로 데이를 받았어요. 그 주님의 긍휼하심과 사랑과 긍휼하심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것들이 이렇게 했죠. 이것들이 바로 이 앞에 나오는 사랑과 긍휼함인데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Great is your faithfulness. Great is your faithfulness. 자, great 하면은 대단하다, 크시다, 그렇죠? 위대하다, 위대하십니다. Your faithfulness. 당신의 신실하심, 당신의 성실하심은 크소이다, 이렇게 됐죠? 자, 이게 원래는 Your faithfulness is great인데, 이게 grace를 먼저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게 도치가 돼가지고 주어가 뒤로 갔네요. 아, 위대하십니다. 당신의 신실하심은. 자, great is your faithfulness. 자, Lamentations 3:22-23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말씀. 자, 그러면 지우고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The steadfast love of the Lord never ceases. His mercies never come to an end. They are new every morning. Great is your faithfulness. 자, 반복해서 읽으시고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